하시오. 고기를 삶아낼 때 예. 여기 이제 피랑 핏물이라든지 이게 응고가 돼갖고 예예. 찌꺼기가 돼 있잖아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기름도 이렇게 빠져갖고 있잖아요. 예예. 이런 걸 싹 걸러서 맑은 국물 갖고 이제 육수를 만드는 거죠. 이 육수가 맑아진다라구나. 완벽하게 걸러지겠어요. 탁한 육수를 면 거름망에 걸러내니 핏물과 기름기가 제거된 맑디 맑은 청정 육수 탄생. 정수 수준인데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마법 같은 내공이라 하겠다. 기름 제로예요. 네, 맑게.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햇빛 잘 드는 곳에서 5년간 참고 기다려온 괴자. 맑은 육수에 아낌없이 투하되고 들깨가루에 땅콩가루, 호박가루, 매콤한 고추장에 간장까지. 오호. 이것이 바로 무림 최고의 양념 육수 레시피. 재료 본연의 맛이 지상 최고의 맛. 육수와 고기가 혼연일체하여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뿜어내니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겠는걸.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화룡점점 매콤한 고춧가루까지 넣고 그제야 비로소 간을 보는 고수. 아이고, 많이 시장하셨나봐요. 절대지존의 내공이 더해져 탄생한 산나물 갈비찜. 그 맛의 황금 비율은 무림 최강의 조화를 자랑했으니 이 음양오행의 이치가 이 한 그릇에 담겼도다. 참고 기다린 식객들이여, 주저 말고 공격하라! 저보니 꿀맛이요, 나오는 것은 단 나물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원주에서 왔는데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들려본 거예요. 그거는 쌀에서 나는 거 같은 거 그런 거라던가 토속적인 게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그렇다, 통통한 국내산 등갈비와 명품 조화를 이루는 이것 바로 요 생나물 되겠다. 군드레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주까리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네. 고사리, 느타리, 네.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갓 뜯어 싱싱한 네 가지 나물에 짜릿짠 소금을 붓는 고수. 이 무슨 짠돌이지시오. 염장을 했다가 하면은 예, 예. 이렇게 약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씹어도 이렇게, 이렇게 푹푹 씹히는 어떤 그런 감이 아니라 이 조직이 더 쫀득해져요. 최상의 식감을 얻기 위해 고수가 선택한 방법, 염장. 참고 기다린 자만이 영광을 얻는다 했던가. 지난 2년간 소금과 합심에 은둔해 있던 나물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니 그 빛깔부터 범상치 않다. 목욕 제기하는 산나물, 짜디짰던 과거 청산하고 새 출발한단다. 결이 그대로 살아있네. 오, 잘 가려졌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꼭바로 살아있죠. 이렇게. 네. 아니, 이 나물은 무엇이란 말이오? 크네요. 아주까리에. 아주까리? 네. 아주까리 몰라요? 여기 보이죠? 예? 네, 보이죠, 여기?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아주까리예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거 큰 거요? 네. 이게 다 아주까리고. 아, 이게 응원가에 나오죠, 아주까리. 네. 오. 네. 고수의 은둔 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 식물의 정체. 그 이름하여 아주까리. 쉽게 볼 수 없는데. 그 잎의 크기는 그야말로 자이언트급. 과거 아주까리 열매 속 씨앗은 독특한 용도로 사용됐다는데, 불을 밝히는 데 쓰였던 아주까리 기름, 여인들의 머리에 윤기를 내는 데도 사용됐다. 아직 끝나지 않는 산나물 갈비찜의 비밀. 양념된 등갈비와 산나물을 따로 가져온다?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잠깐만. 등갈비도 양념을 따로 하고 응. 나물도 따로 양념을 해요. 아, 그럼 어떤 양념 하신 거예요? 안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네. 안 가르쳐주겠죠? 안 가르쳐줘요. 괜찮죠? 저희들에겐 절대 무기 몰래 카메라가 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에 호련히 모습을 드러낸 고수. 가마솥에 기름을 두른 뒤 소리로 온도를 체크하는데 야.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 와. 이어서 염장한 네 가지 산나물을 가마솥에 아낌없이 투하하는 고수. 그런데 아니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맨손으로 나물을 볶고 있는 고수. 빨래하듯이.